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현주입니다. 유행하는 잇, 기본이 되는 잇. 기초부터 아트까지 네일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잇.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윤지원님께서 의견 주신 패턴 아트를 참고해서 만든 거북이 패턴 네일입니다. 먼저 손톱에 유수분기 제거를 해주시고 베이스젤을 발라줄게요. 베이스젤 발라주실 때는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문지르듯 발라주시고요.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베이스젤 큐어링이 끝나면 파란색 젤을 이용해서 발라주실 건데요. 먼저 가운데에 젤을 내려놨다가 그 젤을 이용해서 발라주시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컬러의 발색을 높이기 위해서 2코트 진행해주시고 마찬가지로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아트에 사용된 흰색 젤을 팔레트에 덜어놔 주세요. 그 다음 얇은 라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길게 사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같은 방향의 사선을 그려주세요. 먼저 그린 사선에 교차되는 사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사선을 더 그려주세요. 마른 목 칸 안을 반으로 잘라서 위아래 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면 삼각형 가운데에서 삼각형 세 군데 꼭지점으로 삼각발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거를 한 번에 작업하기 위해서 길게 길게 한 번에 연장선까지 다 그려주시면 더 빨리 작업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패턴을 그리시다가 중간까지만 하셔도 나름대로 독특한 아트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패턴이 다 그려지면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이 끝나고 나면 탑젤을 한번 발라주시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패턴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큐어링이 끝나고 나면 미경화 젤을 닦아주세요. 아트에 장식해줄 파츠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내 손이나 발에 맞는 팁을 준비하시고 호일로 팁을 감싸주세요. 최대한 매끈하게 감싸주신 후에 팁 거치대에 팁을 붙여주세요. 아크릴을 이용해서 올려볼 건데요. 브러쉬를 리퀴드에 담궜다가 파우더에 갖다 대면 아크릴 볼이 만들어져요. 표면이 매끈해진다 싶으면 키친타올에 필요없는 리퀴드를 버려주시고요. 해서 먼저 거북이 등을 만들어주기 위해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다음 노란색 파우더를 이용해서 따옴표 모양의 얼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볼을 내려놓으시고 살살살 끌어서 점점 따옴표 모양으로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얼굴이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 옅은 연두색을 이용해서 타원형 모양의 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올려놓으시고 브러쉬로 토닥토닥 눌러서 타원형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파우더가 완전히 굳기 전에 얇은 툴을 이용해서 배의 무늬를 찍어주세요. 파우더가 너무 굳으면 찍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얼굴에 사용했던 노란색으로 삼각형 모양의 꼬리를 만들어 주세요. 배 만들기에 사용됐던 옅은 그린 컬러를 이용해서 거북이 발을 만들어 줄게요. 거북이 발은 물방울 형태로 살살 끌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볼을 동그랗게 내려놓고 살살 끌어서 물방울 형태로 이렇게 해서 거북이 발이 완성되었고요. 여기에 흰색 젤을 이용해서 거북이 등 무늬를 그려주세요. 먼저 육각형을 그려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그려주시면 되세요. 흰색 젤을 이용해서 거북이의 눈을 찍어주세요. 찍으신 후 한 10초 정도만 각 큐어링 해주시고요. 그 다음 검정색 젤을 이용해서 눈동자를 찍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거북이 볼에 발그레한 느낌을 표현해주시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이 끝난 후에는 탑젤로 표면을 발라줄 건데요. 너무 많은 양을 하시면 엠보 느낌이 사라지니까 소량만 이용해서 발라주세요. 큐어링이 끝난 후에는 미경화 젤을 닦아주시고 호일에서 떼어내주세요. 지금 만들어진 거북이가 패턴이 그려진 팁과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잘 맞을 거예요. 패턴이 그려진 팁에 탑젤을 발라주시고 만드신 파츠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각종 스톤과 파츠를 이용해서 덧꾸며 주세요. 그 다음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큐어링 하신 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틈을 다시 한번 탑젤로 채워주세요. 발라주신 후에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미경화 젤을 닦아내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아트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아트나 기법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멋진 아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